Nice game TV.편안하게 끝내주마. 방랑자라도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소리에! 소리에게 돈! 나이스 게임 TV와 아프리카 TV가 함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천하제일 무술대회 오늘 야수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강 두 개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천하제일 무술대회 야수편 최강 선수로 등극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4강 대진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랑자 나라카일이 룰루 남친을 꺾고 첫 번째로 진출을 했고요. 이어서 미드 넥서스를 꺾고 현우 선수가 그리고 승우미 선수를 꺾고 참 미미 선수가 올라왔네요. 8강 뒷부분은 반전이었죠. 정말 스피디한 승부. 눈을 잠깐이라도 뗄 수 없는 그런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과연 어떤 지속과 순간의 초반에 방랑자 나라카일과 현웅이냐 아니면 탐미미카 헤이엑스디의 순간 판단력이냐 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의 의전 중에 과연 야쏘 최강자로 등극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런지 오늘 결승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줄아이 쓰레기들아, 정말 대단한 챔프죠. 5대1에서도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 챔프, 그게 바로 야쏘입니다. 그 야쏘 역시 저희 천하제일 무술대회에 신청을 했으나 칼 한번 뽑아오지 못하고 바로 떡실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 천하제일 무술대회 수준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천하제일 무술대회 그동안 많은 어떤 챔피언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오늘 이제 야쏘편이 되겠고 다음 주에가 또 기대되는 챔프가 있죠. 다음 주에 어떤 챔피언이죠? 설마. 뭐 설마 내가 질문했잖아. 리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진정한 힘이요. 오늘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 와, 중2병 쓰레기. 이거 누구 멘트예요? 야쏘입니까? 리신. 아, 이게 리신이에요? 중2병 걸렸네요. 리신은 사실 어디로 가야? 아, 그게 최고인데. 리신 정말 멋진 챔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리신이 아닙니다. 야쏘입니다. 야쏘야말로 다대다 혼자와 18대 1. 다대. 다대하면 야쏘죠. 그렇죠. 다대하면 야쏘. 야쏘면 다대. 17대 1 전설의 주인공이 사실은 야쏘예요. 리신은 사실 도망가기 1대 1 챔프의 최강이라면 야쏘는 17대 1. 17대 1. 질풍검을 17번 쓰면서 도망간 건가요? 그렇죠. 딜로. 띄우고 5명 죽이고. 띄우고 5명 죽이고. 띄우고 5명 죽이고. 아, 띄우고 3명 죽이고. 17 중에 1명의 생생한 증언. 굉장히 정확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때 5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바지를 버렸대죠? 왜요? 왜요? 여기까지 하도록 왜요? 하겠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아, 과연 오늘 어떤 게임이 나올 것인지. 과연 누가 야쏘, 다른 공인 인증서도 중요하지만 야쏘 공인 인증서를 받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챔피언도 다른 챔피언이지만 야쏘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챔프의 대명사. 이 챔프가 나오면 무조건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 챔프의 최강자라는 인증서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꿀잼보장. 이미 8강 경기를 보신 분들은 저희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8강에서도 승리한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의 숨막히는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4강전입니다. 나라카이 그리고 그 상대는 현웅입니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이 다 전멸. 나라카이는 전멸 점화, 현웅은 보호막 점화입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접했습니다. 현웅이 관통력이 아예 없어요? 공격 특성에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신 뭐가 있나요? 기다려보도록 하죠. 연결되었습니다. 나라카일은 방어력이 낮은 대신에 공격력이 높습니다. 생업 3%가 있고요. 과연 현웅은? AD가 74. 치명타가 차이가 나네요. 나라카일이 10%,
현웅이 2%. 공속 차이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요. 공속에다가 포인트를 몰아준 모습.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둘 다 도란검. 체력도 현웅이 대신 살짝 더 높고요. 둘 다 생명의 흡수 왕눈을 우승하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듭니다. 원. 피리 충돌 상승되었습니다. 피리 이상하게 부는데요? 리코드 아닌가?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다르죠. 하모니카였잖아요, 본인은. 립싱크네. 입이 안 닿아요. 입술이 안 닿아 있어요. 예, 경기나 보죠. 그렇습니다. 여기 하모니카죠, 이제. 오. 시작하자마자. 먼저 차지 시작한 건 현웅이에요. 오늘 3스택. 피해주고. 나는 맞추고. 이야. 기류의 방어막을. 어, Q 안 맞았어. 섞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Q가 뒤로 거리를 재면서 피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하는 거 보면 옆으로 살짝 피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컨트롤이에요. 오, 현웅 선수 좋은데요? 초반 들기요? 티어에서는 나라카일이 우위입니다. 하지만 티어는 1대1 승부에 의미 없다는 걸 이미 많은 선수들이 보여줬어요. 아, 그럼요. 오, 신경전. 괜히 기분 나쁘죠, 별거 아닌데. 라인도 미드 쪽에서, 딱 중간 쪽에서. 자, 보호막을 든 현웅 선수를 상대로 나라카일이 전멸을 그 상대 보호막만큼이나 유효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최소 보호막 동안 들어오는 딜만큼의 스킬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 들어와서, 현웅. 오! 오 긍정적이에요? 야, 피했어요! 와! 이런 몰라요? 와, 그 와중에 무빙을 위로 해서 피했어요? 이야, 집중력! 와, 나라카일! 이거는 집중력도 지금 깡이죠, 깡! 현웅 선수도 잘했거든요? 네. 나라카일도 잘했습니다. 와, 아래가 아니라 위로 피하는 센스. 위, 어? 아래. 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팽팽해요. 둘 다 물량이 이렇게 엄청 커요! 도망! 보호막! 쓰고! 마지막에 먹고 가 도망! 자, 전멸로 들어서! 아! 왜우리! 와! 예측! 예측! 왜우리! 전멸이 상대가 있으니까 전멸을 쓸 것이다! 자! 설명충 등판하겠습니다. 설명충 빨리 등판하세요. 현웅과 나라카. 여기서 현웅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딜을 확 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현웅이 끝까지 보호막을 참으니까 나라카일이 현웅 보호막을 알고 뒤로 빠졌어요. 맞았어요. 현웅이 어쩔 수 없이 보호막을 미리 썼는데 현웅이 잘한 게 뭐냐? 전멸로 올 거란 걸 예측하고 약간 늦게 큐를 쓰면서 그렇죠. 들어온 걸 띄웠습니다. 전멸이 남아있다. 와. 난 보호막이 있지만 상대는 전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방심 안 한 거죠. 저 전멸 자체도 나라카일이 어떻게 보면은 쓰겠다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쓴 거였는데 현웅의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네. 이게, 와, 요런 킬이 나오네요. 사실 이건 말이죠. 네. 전멸을 들고 있었던 나라카일 선수가 이겼어도 멋있었어요. 그럼요. 나라카일이 잘한 건 뭡니까? 상대의 보호막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뒤로 빠지면서 시간을 번 것. 하지만 그 마지막 한 방, 현웅이 승리를 했습니다. 현웅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웅의 승리예요. 현웅 선수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라카일 마저도 꺾은 현웅을 상대할 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제 두 명의 플레이어가 남아있습니다. 두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초반에 승부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불꽃같이 달려서 끝내버리는 스타일이요. 네. 이번 경기만큼 더 스피디한 경기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탑 미믹 그리고 헤이 XD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치명타 확률 XD 선수 10%,
그리고 탄미믹은 치명타 없이 주문력 32. 탄미믹은 역시나 질풍검 위주의 플레이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탄미믹 선수가 환영합니다. 방어력이 조금 높은 대신에 공격력이 헤이 XD에 좀 낮아요. 헤이 XD는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방어력도 낮습니다. 헤이 XD의 워리어냐 탄미믹의 마검사냐, 둘 다 주문력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탄미믹이 조금 더 주문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탈진 점화, 보호막 점화 차이, 그리고 천가복과 도란검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4강전 승자 누가 될까요? 탄미믹과 헤이 XD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마? 에이 설마? 탄미믹 선수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와, 왜죠? 제가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헤이 XD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왜죠? 남은 게 헤이 XD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탄미믹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헤이 XD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야쏘 굉장히 이상한 무빙이 되네요. 네. 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죠? 찐맨님은 헤이 XD가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어? 야. 딱 여기까지. 딱 포탑 사거리 밖에서. 미니언들한테 조금 맞는 바람에 체력 손해를 좀 봤죠. 리데미지가 확실히 세요. 확실히 세팅 때문에 확실히 셉니다. 천가봇. 자, 2레벨 먼저 찍었기 때문에 탄미미 계속 밀어붙입니다. 물약 하나 먹은 상황. 어? 오히려 들어가서 회오리 차징? 회오리 차징? 오! 떴어! 탈진! 점화! 보호막! 스벨 미리 났었어요! 약간 빨리 쓰는 게 급했어! 헤이엑스는 급했어! 와! 질풍검! 야, 상대가 딜할 타이밍에 뒤로 빠졌어요, 못 때리게! 와, 근데 여기서 헤이엑스도 대박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스펠 같이 씁니다. 탈진 점화 먼저 쓰고요. 보호막 약간 빨리 썼습니다만 그동안에 딜 들어가면서 여기서 탄미믹을 피했어요. XD가 근데 탄미믹이 뒤로 빠지면서 큐를 유도한 다음에 질풍검으로 들어가면서 칼이 닿기 전에 마무리를 했어. 와, 거기서 뒤로 뺀 무빙. 내 이 스킬이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번 무빙. 와,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헤이 XD가 큐를 피하는 무빙도 진짜 일품이었네요. 와, 거기서 Q를 딱 찌는 거 옆으로 한번 싹 피해줬고 마지막에 Q를 쓸어 너 이제 죽었다 마무리하려고 오는데 그 칼에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이야, 와, 찌르는 이거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탑 미믹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탑 미믹 선수는 천가봇의 오포션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아이템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초반에 그냥 승부를 내버리네요.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이게 무슨 LOL이 아니라 대전 격투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스트리트 파이터 아니면 테켄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순간에 저 몇 프레임 차이에 그런 어떤 심리전과 맞고 피하고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니까 LOL에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벌써 결승인가요? 현웅 그리고 탐 미믹의 대결이 남아있습니다. 대진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두 선수가 결승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신 분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예측했어요. 저 아까 탐 미믹이 이긴다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결승다운 명경기가 나올 것이냐. 결승에 올라왔다고 이 선수들이 조금만 방심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승부는 찰나입니다. 이거 거기다가 현웅 전통의 AD 워리어 탄미믹 떠오르는 AP 마검사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AP 야쏘 중 오늘 랭게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야스오가 1, 2경기는 조그만 7, 8레벨까지 좀 끌고 간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뒤로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초반에 승부가 나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상대 날 치면 도망가기 싫어요. 나도 칩니다. 그러다 보면 스펠 쓰게 되고 그렇죠. 스펠 쓰면 보면은 손해보기 싫어 또 싸우고 끝장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끗 차이로 결국 승부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천하제일 무술대 야스오. 과연 전 세계 최고의 야스오는 누가 될 것이냐. 마미손인가요? 디테일 디테일. 코스프레 핵심은 디테일이죠. 디테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약파리 같아 진짜. 멕시코 가면 약장사들이 많거든요. 멕시코 가보셨나요? 아니요. 영화에서 보면 꼭 그런 뭐 마약 이렇게 판매하고 뭔가 무기 거래 무기 판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멕시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시청하시는 멕시칸 분들에게 사과하시죠. 아니 영화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네. 아니, 손목 날아간 거 아니에요? 손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빨리 풀어 빨리 풀어. 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7살 때였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LOL 하시다가 뭔 소리야. 자체적으로 가족을 건드려. 갑자기 부모님을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효도하는 여러분들. 또! 아, 이제 또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새해 201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4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말은 역시나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With family. 왜요? 함께. With family, 가족. With family. WF죠. 워터폭 아닌가? 아니요. 그건 티가 있잖아, 중간에. 아, 그러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드 패밀리. 네. 네. 너도 나도, 위드 패밀리.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개망의 결승전! 와우! 과연, 현웅이냐? 아니면, 탑, 미믹이냐? 누가 야스오 창자가 될 것인가? 경기, 들어가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죠! 우! 나이스게임 TV와 아프리카 TV의 글로벌 오브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 글로벌 오브젝트 스노우볼링 이니시에이팅.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넥서스 바론. GG 펜타킬.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저희가 아는 영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현웅과 탑 미믹의 대결입니다.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현웅. 역시 AP 고수하죠? 탄미미. 체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신에 관통력과 공격 속도 차이, 치명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어력, 당연히 30초. 마법전을 올렸어요, 현웅이! 아, 상대가 AP면. 아! 나름 마저로 승부하겠다. 이야, 그렇지. 이런 세팅이 마저. 그렇습니다. 아. 너에게 쉽사리 당하지 않겠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 그리고 상대에 대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격언을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하네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 클릭비 노래. 뭐죠? 모르겠어요. 백전 백패 뭐 있었는데. 제 의상이 약간 카우보이 느낌 나지 않습니까? 기타 들고. 제가 바로 그 클릭비 카우보이. 그 느낌 오늘. 아 그렇죠.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클리피.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경기 보시죠. 얼마 전에 SNL도 나오셨죠 클리피 멤버. 네. 아색. 오 근데 큐 찍었어요. 반전. 이 안 찍었습니다. 설마 마방을 보고. 떴고요. 오 탄미미 유연한데 쳐. 자 그리고 스펠 똑같아요. 보호막 점화입니다. 아이템은 천가본. 그리고 도란검. 무빙 아꼈다가 서로 떴어요. 퐁퐁 타나요 지금? 깡총. 네 퐁퐁 타는 줄 알았어요. 두 선수 모두 뺄 생각이 없어요. 이레벨 피하고 아색 이레벨 들어가고 띄우고 빠져주고 띄우고 야
와, 공격적이다. 어, 뭐, 야. 둘 다 공격적이에요. 자, 근데 물량 차이 생각해서 물량 차이. 현우 물량이 없고 탄미맹은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천갑의 로포션이거든요. 이게 야스오는 미니언 어그로를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 버려. 빠지면 되니까. 어, 예측 실패. 자, 그리고 현욱은 최대한 평타 많이 때려주면서 체력 채우고 있습니다. 3렙 대 3렙. 자, 탄미밍은 질풍검 2레벨. 현욱 위험해, 현욱 위험해, 현욱 위험해. 접어! 자, 현욱! 보마! 보마! 미니컨 캐릭터 뿐! 아니, 몰라! 오! 야! 접어! 접어! 아! 탄미밍! 언빌리버블! 다시 보죠. 와, 여기서 일단 큐 실패했고, 여기서 현웅의 큐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웠던 건 뭐냐, 탄미밍이 사실은 발라먹는 각이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현웅의 버티는 능력. 자, 점화 다시 한번 빠져나가고요. 보호막을 아꼈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딱 써주면서 딜을 흡수를 하고 탄미밍이 보호막 쓰는. 현웅이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 한 번 더 빠지면서 큐 피했어요. 큐를 피하고 띄우면서 또 버텼는데 탄미밍 마검사의 질풍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탄미밍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보니까 현웅 선수의 점화 타임이 너무 늦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도 드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살면서 역전을 노리려고 했던 현웅의 능력 자체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깜짝아 날카를 빠져라 이거야. 소리 나는 칼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야스오 미러전에서만큼은 어떤 야스오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추억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토요일은 야스오 이런 느낌으로. 토토야. 질풍. 토토야, 불법은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방제 금칙입니다. 토토. 네, 불법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야스오의 어떤 추억에 젖게 하는 질풍검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승한 탄미밍 선수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천하제일 무술대회 야스오 랭킹 1위 인증서. 이름 탄미밍. 위 사람은 나이스게임TV에서 주관하고 아프리카TV에서 후원하는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승하였으므로 본 상장을 수여함. 축하드립니다. 좀 앉으세요. 머리 커서 안 보이니까. 앉으시겠어. 자, 아프리카TV와 나이스게임TV가 함께한 글로벌 은하계 프로젝트 세계 최강의 챔피언을 가리는 자리 에루엘 천하제일 무술대회 야스오편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승자는 탄미밍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리신으로 그렇습니다. 리신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천하제일 무술대회 상금은 빠르게 지급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천하제일 무술